예, 안녕하십니까. 배구남입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는 출장인데요. 마량항에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야마하 스턴드라이브 5일간은 루틴 보여드렸던 용토 영상 아시죠? 그 영상에 출연했던 배가 그저께 운항 중에, 고속으로 운항 중에 아마 와이어나 굵은 와이어나 로프에 걸려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드라이브가 뜯겨 나가면서 엔진룸이 침수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보이시죠? 드라이브가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통으로 뜯겨 나가가지고 호스고 뭐고 다 심각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나마 아마 케이블이 버티고 있어서 빠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드라이브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쪽도 보면 이 스템 프로펠러가 이렇게 잘려 나간 거 보이시죠? 이 두꺼운 게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로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깨져 나간 거 보니까 양식장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는 스틸 와이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룸에 바닷물이 침수돼서 아마 끝까지 다 잠겼다고 선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잠겨서 데미지가 있는지는 올 주입구를 에휴 열어보면 요 안에는 물안 보이고요. 이쪽 엔진도 아이고 이 안에도 물은 안 보이네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오일 양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마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엔진 거의 위까지 찼다고 하셨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엔진 안으로 들어간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엔진을 살리기 용이하죠. 엔진룸에 엔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기장치 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가는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배 올리고 민물로 세척을 잔뜩 하라고 제가 선주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외부를 민물로 세척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엔진을 드러내서 공장으로 갖고 올라가서 외부에 있는 발전기, 스타트 모터, 터보 차저 뭐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하고 엔진을 돌리고 오일 갈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엔진을 뜯어갖고 와서요. 이제 노즐을 뺐습니다. 노즐을 뺀 이유는 많은 양의 물은 안 들어갔지만 물이 아무튼 이 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에어필터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물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크랭크를 연장을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노즐을 빼고 뺀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죠. 물 나오죠? 으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물을 아이쿠 물이 분수처럼 쏟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물을 다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진 내부를 돌려서 엔진이 지금 달라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을 돌리고 시동을 걸고 엔진 오일이 윤활이 돼서 수분을 다 머금은 다음에 엔진 오일을 빼고 다시 갈고 그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이 정도만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한번 해보죠. 네. 노즐 청소하고 시동은 걸었습니다. 물 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이 상태로 엔진을 좀 돌려서 안에 있는 피스톤이랑 이런 각부가 좀 윤활이 되고 염분이랑 수분이 좀 마르게 내비둬야죠.
그나마 이 정도가 다행입니다. 네, 요거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즐 싹 뽑아서 물빼기를 하고 시동 걸었는데 RPM이 좀 낮네요. 두 엔진 모두 연료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마도 릴레이나 단자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배선 쪽이니까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다 처리하면 될 테고요. 네, 오일 순환 잘 되고 그나마 물이 많이 안 들어가서 다행스럽게도. 엔진이 열받기 전이어서 연기는 좀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근데 엔진은 부드럽게 돌고 있습니다. 커버 소리도 괜찮고. 나머지 이제 전기적인 부분, 연료펌프, 스타트 모터, 발전기 이런 부분은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더 일이 많죠. 아무튼 엔진이 침수되면 최대한 빨리 엔진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속도를 빨리 하면 엔진 본체는 사람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강진에서 갖고 온 거 열심히 분해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짐볼. 그 전에 한번 그 야마하 짐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짐볼 링, 요걸 이제 짐볼 링이라고 그래요. 좌우로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이는 부분을 벨 하우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벨 하우징은 여기 있네요. 요건 이제 부품 중용. 이게 원래 거, 그렇죠. 이거는 손상이 없어요. 다음에 벨로우즈들이 있고요. 자, 대충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핸들 조향이 되는 거고, 짐볼 베어링, 이게 전후진 시프트 케이블, 여기 배기 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누스 포인트. 여기 들어가는 벨로우즈가 터지면 요 샤프트 자리로 물이 새서 저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시프트 케이블 벨로우즈 요 고무도 터지면 요 위를 통해 가지고 물이, 많은 양의 물이 새죠, 안쪽으로. 이거 이제 뒤쪽에서 보게 되면 누스 포인트 첫 번째 여기 샤프트 자리, 여기서 물이 나오게 되겠죠. 큰 벨로우즈가 터지면, 밑에 작은 벨로우즈가 터지면 요 자리로 물이 나옵니다. 요 케이블 따라서. 요게 시프트 케이블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데 요 위에 핸들샤프트 돌아가는 자리가 실이 터지고 유격이 많아져서 새는 경우, 요것도 조금 새는 흔적이 있죠. 그 다음에 배기 파이프가 삭아서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 하우징 자체 판때기가, 이 백플레이트가 삭아서 이런 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좌향 건데 조금만 깨져서 다행인데, 우연 거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완전 초점 박살이 나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게 이제 발전기, 발전기 수리해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도 수리를 깨끗하게 해 갖고 왔습니다. 저쪽 엔진도 마찬가지고. 수리가 가능한 부품들은 이렇게 전문점에 맡겨서 수리도 돼요. 근데 비용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애들께 특이한 베어링과 그 다음에 부품값도 좀 비싸고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야마하 그 SX 계열의 파워트림 펌프입니다. 좌연 우연. 그 다음에 요거는 뭔지 보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부상판이라고 부르는 트림탭 펌프고, 요것도 완벽한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수준으로는 방수가 보장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빌지 펌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전혀 방수가 안 됩니다. 물에 잠기면 얼른 뜯어서 청소하고 세척해줘야죠. 이런 펌프류 그냥 단순한 DC 모터들은 브러쉬만 굳지 않으면 청소만 싹 해가지고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발전기, 그 다음에 저 스타트 모터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게 나중에 여러모로 고생을 안 하는 비결입니다.
네, 배구남 다시 마량항에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아야죠. 다 손을 봤으니까. 지금 배터리도 다 꺼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을 깨진 걸 다 맞췄습니다. 부품과 이게 되게 힘든데 한 세 개를 뜯어가지고 겨우겨우 두 개를 맞췄습니다. 이것저것 짜집기로 그래도 뭐 상태 좋은 것들만 골라서 다 만들어냈네요. 오늘 설명해드릴 특이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모터 수리해서 이제 달아놨죠. 플러스 전원부가 만약에 보트가 침수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단자, 너트, 터미널이 다 부식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침수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침수 보트도 전원을 먼저 죽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빠르게 민물로 세척하고 민물이 세척이 다 끝나면 얼른 엔진을 드러내서 수리하는 그런 루틴을 따라야죠.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크레인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내렸네요. 자, 이제 다음 타임은 저 안에 펌프들하고 이제 짐벌 트랜스폼을 갖다가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대략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이제 배기 파이프고, 배기 파이프 쭉 나가서 물이랑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추진축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되는 드라이브로 연결된 샤프트가 들어오는 자리고, 요게 냉각수 들어오는 자리, 그 다음에 요게 스티어링 암, 그 핸들 유격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 트랜스폼 작업을 하려면 모든 스턴 드라이브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데, 이걸 엔진을 드러내고 이 트랜스폼 전체를 다 밖으로 드러내야 이 안쪽으로 연장이 들어갑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상태에선 이 안에 있는 너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을 한번 뜯으면 거기 관련된 부품을 싹 다 새 걸로 수리를 하시는 게 현명하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타입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 스턴 드라이브를 기계적으로 물어놓은 겁니다. 타이바 끝에 보면 여기 너트를 풀고 요거를 길이를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해가지고 드라이브 양쪽에 그 폭을 조절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거는 뜯은 김에 요 지금 트림 펌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트림 펌프 라인이 여기 있는데 뽑아놓고 보면 어느 게 오른쪽이고 어느 게 왼쪽인지 어느 게 업이고 어느 게 다운인지 모르는데요. 야마하는 친절히 여기 써 있습니다. 파이프에도 업이라고 써 있죠.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운이라고 DN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업 다운이 써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요 가운데 지금 매뉴얼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드라이브를 들었는데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엔 1차로 어떻게 하느냐? 두들겨 팹니다. 어디를? 모터 단자 브러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세지 않게 통통통통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작동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드라이브가 내려가야 집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걸 들어 올리십시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라인에 걸려있는 압력이 쭉 빠져서 이리 리턴이 됩니다. 뭘로? 스턴 드라이브 무게로. 그래서 스턴 드라이브가 천천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쭉 천천히 내려가고 안 내려가면 만약에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드라이브를 밟으십시오. 위에서 그러면 쭉 처집니다. 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일단은 항구로는 돌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딱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진할 때 들려요. 요 매뉴얼 밸브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선회기에도 저런 매뉴얼 그 밸브가 있어요. 비상용. 아마 그건 이제 선회기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시겠죠.
네, 마량 다음 날입니다. 어제 장착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난간에 부딪혀서 저 뒤에 해가 뜨고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좌연 드라이브는 잘 들어갔는데요. 우연 드라이브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제 예상에는 아마 이쪽 거는 그 사고 시에 충격으로 엔진이 돌던 상황에서 푹 빠져나왔거든요. 아마도 빠져나오면서 이 샤프트 끝이 저 엔진 쪽 연결되는 커플러 그 부분을 손상시키면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넣으면 여기가 딱 끝에 스프라인 부분이 딱 걸려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을 다시 들어서 드러내서 그 끝부분을 줄로 좀 수정을 해서 잘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죠. 아, 해가 뜨고 있네요. 강진군 마량 항입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빨 끝이 이렇게 뭉개졌죠. 샤프트가 돌면서 빠져나오다가 이빨 끝을 건드리면서 갈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가지고 샤프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줄로 열심히 갈아서 다시 가공을 해서 확인하고 다시 엔진을 얹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갈아내고 좀 닦아내고 보니까 확실히 티가 좀 더 나죠? 이제 샤프트를 장애물들 제거했으니까 한번 샤프트 한번 꽂아보죠. 예, 꽂아보니까 잘 들어가네요, 쏙쏙. 자, 엔진의 드라이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핸들이 이렇게 꺾이겠죠? 요 가운데서. 유니버설 조인트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핸들이 꺾일 때 꺾을 수 있게 해주고 드라이브를 들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자, 엔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짐볼 베어링이 딱 지지해주죠, 중간에서. 대충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엔진 얹을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주행 속도 58km, 3600rpm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물먹은 엔진치고는 컨디션이 살아나서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마량항에서 배구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